안녕하세요. 맥키네시의 투자 클럽입니다. 자,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이제 EC에서 허가를 받은 이 아바스틴의 바이오시밀러인 베그델마와 스텔렐라 관련 바이오시밀러인 CTP43 관련해서 이 다음 달이죠. 9월 달에 이제 학회에서 발표한다는 소식이 나왔죠. 자, 장중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본업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가속화되고 있는데 주가는 이제 이 부분들이 좀 반영이 좀 공격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진 않습니다. 이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이 이종인데요. 이 자가 면역 질환에서 건선 등에 쓰이는 스텔렐라 관련되는 바이오시밀러 CTP43 관련되는 부분과 이 아바스틴의 바이오시밀러인 EC에서 허가를 받은 최종적으로 이 베그젤마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이 9월 달에 베그젤마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에스모 학회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여기에서 베그젤마가 이 항암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처방이 되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9월 9일부터 13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에스모에서 베그젤마 관련되는 성과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EC에서 최종적인 어떤 허가를 받았고요. 연내에 이제 미국 FDA에서도 이제 허가 관련되는 기대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아바스틴이 연 매출 정도가 한 8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요. 블록버스터입니다. 그래서 이 베그젤마와 아바스틴 관련되는 비교 임상 결과 이 생존 분석이라든지 안전성 결과에서 유사성이 확인됐다는 어떤 데이터가 이 발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스텔렐라 관련되는 부분들 CTP43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 건선 안전을 대상해서 28주간 삼상 결과 나타났던 안전성 유해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공유할 예정이다. 유럽 피부과학회에서 이 9월달 7일부터 10일까지 여기는 이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런 어떤 학회 발표에서 이제 데이터가 발표가 되고 이런 흐름들은 보통 이제 호재로 반영이 되는데요. 주가가 어제 또 갭다운 양봉을 했는데 어제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은 괜찮았는데 다시 이제 19만원대 20만원대 복귀를 이번 주에 좀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에서도 계속 뭐 이야기하는 바대로 유럽에서는 렘시마에서 시 관련되는 부분들이 작년 4분기 이후에 올해 1분기 2분기 들어서 점유율이 한 9% 정도로 달성하면서 이 유럽 시장 현지 이제 의료진들도 이 스위칭 관련되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초기에 환자가 좀 상태가 안 좋았을 때는 렘시마 IV 제형으로 빠르게 고농도로 처방을 해가지고 뭔가 효과를 보고 난 다음에는 이 이제 집에서 자가로 처방할 수 있는 렘시마 SC 요 왔다 갔다 하는 이 처방을 이제 스위칭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부분이 현지에서도 굉장히 효과를 높다 이렇게 평가받으면서 어제도 뭐 영국에서도 렘시마 SC 관련되는 부분에서 게임 체인저다 이런 어떤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 뭐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쪽에서는 렘시마 SC 관련되는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후속적인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여러 이제 기존의 자가 면역 질환과 항암제뿐만 아니라 눈 관련된 아이알리아라든지 뭐 천식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이제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출시들을 계속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장기 플랜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 스텔렐라 관련되는 바이오시밀러 CTP43 관련되는 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음 달 이탈리아에서 밀라노에서 이제 학회에서 이 부분들을 발표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베그젤마 관련되는 부분들도 에스모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피부과학회 학술 회의에서 여기도 보면 레이트 브레이킹 뉴스 세션에 여기 들어갔다는 말은 이 결과 자체가 상당히 조금 우호적인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CTP43 관련해서 안전성 유효성 데이터가 굉장히 좀 주목해 볼 만한 어떤 부분으로 이제 이 세션에 선정되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EADV 같은 경우에 유럽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규모의 이제 피부과학회 행사이기 때문에요. 7일부터 10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베그젤마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작년에 이 스텔렐라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게 규모 자체가 12조 정도 되죠.
그래서 이 얀센이 이제 개발했으니까 얀센은 이제 뭐 존슨앤존슨의 이제 뭐 자회사 뭐 이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규모 자체가 이게 12조면 엄청나게 큰 규모죠. 그리고 이제 베그젤마 관련되는 부분들도 규모가 한 8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블록버스터 중에 블록버스터들이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여기에서 이제 점유율과 시장 진입을 하게 되면 장기적인 어떤 기업 가치는 당연히 이제 올라가는 어떤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적응증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바이오시밀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 뭐 건선이라든지 크론병, 계양성 대장염 이렇게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스텔레라도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바스틴의 바이오시밀러는 베그젤마 같은 경우에도 아바스틴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이제 전이성 뭐 직장 직결장암이라든지 그 다음에 뇌암의 이제 일종의 교모세포죠. 전이성 유방염 이렇게 여러 군데 이제 이 아바스틴이 쓰이듯이 베그젤마 관련되는 부분들도 사용되니까 이 시장 규모가 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굉장히 좀 이 데이터들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 장기적인 어떤 기업가치 증가에는 분명히 좀 반영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아침에 났던 기사를 보게 되면 어제 이제 급락을 또 파월 효과로 예, 많이 빠졌는데요. 아침에는 이제 기관들과 개인들이 이제 중심으로 외국인들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빠졌던 코스닥 중심으로 일단 반등세가 한 1% 가까이 나오고 있는 흐름이었죠. 자,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장 초반에는 189,500원, 19만원대가 이제 분봉상으로 보면 이제 저항대라고 하는 게 느낌이 이제 오전장에 나와 있죠. 어제 그래도 외국인들 매수세가 10만주 넘게 조금 들어오면서 오늘도 장중에 이제 외국인들 흐름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일별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하고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도가 좀 나와서 어제 좀 반등을 조금 이제 수급상으로는 장 초반에 좀 이어가지 못하면서 19만원대 저항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래도 18만 7천원대 1500원 정도 올라서 계속 이제 19만원대 회복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 이 볼린저 밴드 하단선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5일선 이평선에 이제 그 부근에서 좀 저항을 좀 막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일봉상으로는 2주 가까이 지금 파라볼릭자가 지금 좀 눌러주는 추세가 바뀌어 있는 어떤 흐름이니까 이 부분들이 빨리 이제 극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죠. 어제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서 갭다운 그리고 오늘 이제 양봉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제 5일선에서 좀 부딪히는 저항대를 맞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흘러내려서 갭다운해서 이제 다시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서 이제 5일선을 향하는 어떤 반등세 흐름이 나타나야 되는 어떤 지점인데 여전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사실 조금 늘어나야 되는데요. 자, 거래량이 전일 대비해서는 지금 오전장에서는 지금 아직 좀 그렇게 크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다. 그 말은 좀 횡보하는 흐름에서 반등은 나오는데 강한 어떤 반등의 흐름들은 지금 나오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바이오 종목별로 보게 되면 바닥권에서 뭐 오늘 애플론 같은 경우에는 바닥 가격까지 빠졌다가 지금 이제 반등세가 좀 세게 나오면서 바닥권에서는 거의 이제 100% 정도 올라와서 돌파까지 나왔거든요. 이런 어떤 바닥권의 종목들이 이제 강하게 좀 올라가는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셀트리온 같이 좀 이제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5월달에 어떤 바닥권에서는 21만원대까지 반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뭐 요 가격에서 한 이 정도 올라가게 되면 이게 뭐 작게 올라간 건 아니죠. 이 정도 올라가면 한 50%가 넘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파동이 이제 나왔다가 이제 거기에 어떤 조정이죠. 그래서 이 조정의 국면이 한 이게 20만원대 19만원대 이 정도에서 다시 이제 좀 쉬었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보다 좀 강하게 지금 추세선을 살짝 이탈해서 좀 내려갔기 때문에 이렇게 이탈했을 때 빨리 들어와야 됩니다. 요걸 좀 주춤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19만원대로 이제 넘어 들어오는 이 흐름들이 이제 수급상에서 보여주느냐 이게 이제 5장에도
좀 중요한 부분들이니까요. 자, 이런 흐름들이 5장에 나타나는지를 좀 관전 포인트로 해서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